안녕하세요. 논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켰어요. 조금 무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1년 살기를 그냥 여행으로 치앙마이에 왔잖아요. 그런데 점점 생각이 바뀌면서 1년 6개월만 더 있다 가자 했다가 아니야 1년만 또 더 있다 가자 했다가 지금 또 마음이 바뀌었죠? 계속 더 살아볼까? 그쵸. 지금은 이제 아예 장기로 또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점이 좋아서 치앙마이에 그렇게 장기로 마음을 점점 붙여갈까요? 일단 대부분 이제 1년 살기 혹은 뭐 단기로 살고 오는 거는 모두가 이유가 하나지. 이제 영어, 아이들 영어 때문에 이제 오는 건데, 올해도 이제 물론 영어 때문에 왔었는데, 근데 와서 보니까 여기가 영어 학원이 아니라 학교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도 이곳의 삶을 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들만 보고 이렇게 살면서 당연히 너무나 그렇게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꼭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너무 진짜. 항상 이렇게 진짜. 치열하게 빡빡하게 뭔가 항상 더 성공 막 성공 더 열심히 막 이런 삶을 항상 이런 것만 보고 열심히 하지 진짜. 않으면 실패자 성공하지 않으면 실패자 이렇게 그런 이래야 되나? 진짜 그래서 견문을 넓혀야 된다는 게 이런가 봐. 외국도 나갔다 오고. 있다가 여행할 땐 또 몰랐던. 살아보니까 알게 된 거죠. 맞아, 맞아. 아,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엔 훨씬 더 많았구나. 맞아. 아, 이런 삶도 있네. 이러면서 이렇게도 사네. 이렇게도 사네. 심지어 태국 사람들은 야, 돈 더 줄 테니까 좀 더 열심히 해봐 하면은 아, 돈 안 받을 테니까 안 그냥 한대. 안 할래. 막 이러고 진짜. 그렇다고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야. 맞아, 월 여기... 100만 원도 못 받는데도 그냥, 너무 행복해. 근데 막, 그러면서도 진짜? 그거를 아주 행복하게 다 쓰면서 살고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무조건 돈이 많다고 무조건 성공한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니듯이 맞아. 그런 걸 통해서도 다른 삶의 모습을 그래서 아, 이런 이렇게 사는 것도 되게 우리 윤서한테도 좋겠다. 진짜 치열하게 한국 가서 막 입시 막 경쟁하고 막 열심히 막 맞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또 막 힘들게도 대학 가고 거기서 또 취업을 또 열심히 또 해야 되고 이럴 바에는 어차피 얘네 세상은 완전 진짜 AI 시대고 어떻게 될지 변할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그러면 진짜 지금 치앙마이에서 사는 것처럼 이런 삶이 또 맞을 수도 있겠다. 맞아. 아마 한국에 있는 이거를 보시거나 아무튼 모든 부모라면 아마 비슷한 이 두 가지 생각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보내야지.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셨듯이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라는 생각을 가진 부모님도 있으시겠지만 아 이렇게까지 정말 저렇게 우리 애 힘들게 공부시켜야 되나. 맞아. 이런 진짜 입시 경쟁 시켜야 되나. 맞아. 불쌍하다라는 맞아. 마음을 가진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우리는 후자잖아. 그치. 후자. 그치. 근데 한국에 사는 한 이거를 어떻게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치. 그러면은 그걸 물론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사실 그건 어느 정도 운이 따라야 하는 거고 이게 어쩔 수 없이 공부는 해야 된다라고 밖에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맞아.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지라는 눈에 생각을 보이니까. 가질 수 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방법을 찾은 거지. 그치. 여기에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맞아. 대학도 가고 그치. 뭐 영어도 익히고 그 학교를 다 졸업하고 난 뒤에도 어떻게 살아갈 수 맞아. 본인이 또 스스로 그 주도적으로 잘 맞아.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 맞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기 거주로 마음이 바뀌어갔던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근데 또 제일 큰 문제가 사실 여기서 장기 거주를 할 거면 돈이거든. 돈. 맞아. 돈이 제일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커.
그래서 사실 오빠가 정말 누구보다도 1세대 최수종이 있다면 2세대는 션이 있고 3세대는 여기 윤서 아빠가 있잖아. 그 정도로 정말 가정적인 남잔데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한 지금 결혼 한 14년 동안 한 번도 오빠는 회사를 끝나고 딴 길로 센 적이 없고 가족과 저녁을 함께 하는 남자. 365일 중에 한 360일 정도? 아, 그거는 오바다. 오바야? 그럼 며칠 뺄까? 며칠? 내 스스로 오바 아니야. 술 약속을 잡지는 않지. 내 스스로 그치. 술 약속. 한 달에 술 한 번 정도? 그치. 월 1회 정도 마시지. 그 외에는 항상 가족과 함께. 가족과 함께.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을 되게 중시하는 집이라서 기러기는 절대 1도 생각하지 않았고 기러기를 빼면 어떻게 우리가 치앙마이에서 살면서 경제적인 것까지 해결을 할까? 내가 직장인이 아니었다면 또 아마 여기서도 사업을 하거나 혹은 뭔가 한국에 사업체를 굴려놓고 온다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었을 텐데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제 직장을 퇴사를 하고 이제 여기서 사업을 하던가 아니면 여기서 취직을 하던가. 그치.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사실 그래서 오빠가 그래 큰맘 먹고 고민 우리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우리는 정말 머리에 쥐날 정도로 고민을 한 다음에 그래 이 회사를 이 대한민국의 이 S사를 그래 포기하고 치앙마이에 그래 살자. 우린 그랬지. 실제로 거기 진짜. 마음 거의 먹었었지. 굳었지. 거의 주변에서는 야 너네 꿈 뭐 나중에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뭐 엄청 걱정하고 미쳤냐 다들 이제 그런 반응이었는데 야 그래도 이게 우린 최선이다. 헤어지지 않고 우리가 다 같이 맞아.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이게 최선이고 최대한 한국에 있는 팔 수 있는 건 다 팔고 와서 그걸로 어떻게든 그 돈을 운용해서 하고 살아가보자. 그러면서 이제 이 치앙마이에서 조금이라도 그 렌트비 집 렌트비라도 벌 수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자 이랬지. 우리 계획은. 맞아. 근데 그 계획이 또 어떻게 됐지? 근데 그게 좀 현실적이지 못하다기보다는 우리 인생이 10년 안에 끝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중도 생각하면서 근데 10년 뒤에 우리는 내가 이제 50대가 돼 있을 거고 그럼 그때는 내가 벌 수 있는 돈은 훨씬 또 더 줄어들 텐데 거지된다, 지금 내가 돈을 가장 잘 벌 수 있는 이 나이 때 오히려 이걸 포기해버리고 현재 가진 걸 다 일단 그치. 처분해버린다는 건 그러면 너무, 진짜 너무 무모하긴 하지. 우리가 리스크하다는 걸 깨닫게 됐지. 우리가 계속 원래 무모한 좀 부부긴 하지만 이건 좀 진짜 되게 큰 결정이었는데 다시 생각이 약간 바뀐 계기가 있었지? 응? 치앙마이가 그지? 올해 갑자기 진짜 한국인들에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면서 한국인이 막 불어나고 그러면서 항공사 측에서 그 비행기가 많이 생겼잖아. 그걸 보면서 오빠가 느꼈잖아. 아니 갑자기 그날 달리기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지. 주말 부부를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비행기가 많아졌으니까 또 진짜 1년 내내 직항이 항상 있으니까. 있으니까 원래는 또, 없었는데 또 그치? 직항이 밤 비행기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기 오는 게 저녁이야. 그리고 여기서 한국 가는 거는 새벽이고 그러니까 한국에선 퇴근하고 비행기를 탈 수 있고 여기서는 도착하고 출근을 할 수가 있더라고. 진짜 빡세긴 하지. 빡세긴 하겠지만 쓰러진다. 가능은 할 거고 일단 뭐 내가 여행자가 아니니까 뭐 비행기표도 제일 싼 거 뭐 짐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그렇게 해서 하지만. 표를 싸게 구하면 한 30-40만 원이면은 왕복이 되더라고. 그러면은 여기는 워낙 임금이 싸니까 여기는 월 내가 취직해도 잘 받아봐야
150에서 200? 그 그렇다며, 여기는. 못 봤는데. 오히려 그러면은 그 비행기 표 값을 내도 한국에서 버는 게 훨씬 이익이니까. 그치. 사실 오빠의 그 진짜 한국의 S사는 또 복지가 진짜 좋거든. 근데 내가 그 복지를 버린다는 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그치. 단순히 월급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받을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치.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 윤서가 대학 가면 대학 학비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쉽고 근데 또 그래 좋게 좋게 생각하면 진짜 주말 부부 한국 안에서도 많잖아. 서울에서 뭐 부산 뭐 KTX 타고 막 출근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또 너무 내가 막말해? 오빠는 힘든데. 아니 안 해봤으니까 알 수는 없어.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은 괜찮을 것 같아 나는 오히려. 그러니까 처음 한두 번은 피곤할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좋게 생각하면 이 태국이라는 이 치앙마이가 한국에서 5시간. 5시간이라는 게 그나마 진짜 기러기 를 한다면 좀 괜찮은 나라이기도 하지. 그치. 시차도 안 나고. 그치 시차도 안 나고. 뭐 저기 막 캐나다, 미국 이런데 기러기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 전화도 힘들어. 힘들고 막 그런데 여기는 오가기도 힘들. 시차가 두 시간밖에 안 나니까. 그러니까 시차도 그런 것도 괜찮고. 맞아 그런 거리도 것도. 가까운 편이라서 가까운 편이니까 일단 현재 내 생각은 좋게 생각하면. 왔다 갔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렇게 해보고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게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싶을 수도 있고 뭐 진짜 괜찮네 싶을 수도 있겠지. 일단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쪽으로 굉장히 생각을 했지.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하자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해봐야 그 한국에 있을 때 주말 뭐 한 달에 한 번씩 주말에 어디 놀러 간다고 치면 호텔 값만 1박에 다 20-30만 원 해. 1박만 해도. 맞아. 그 쓰는 돈 다 따져보면은 그냥 여행 한 달에 한 번 놀러 간다라고 생각하는 돈 치면은 별 비행기표 올라가지도 않는다. 그치. 그러니까 비용은 생각보다 비용 괜찮은데 되게 싼. 비행기값도 이제 싼 편이고. 오빠의 이제 체력을 관리를 해야 한다. 체력은 운동 많이 하니까. 다녀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좀 더 줄여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올까 생각하는데 한 3주에 한 번씩거든요. 최대한 줄여보는 거지. 그래. 근데 사실 이제 또 오빠가 기러기를 이제 하기로 했고. 제일로 진짜 제일 무섭고 두려운 건 또 나란 말이지. 왜냐면 그동안에 이제 나는 오빠랑 결혼을 하고 살면서 오빠가 많이 가정적인 남자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거의 오빠가 많이 해줬고 그래서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이 떨어졌어. 알지? 오빠가 약간 나의 아빠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다 보니 할 줄 아는 게 그렇게 많이 없고 운전도 못하고 지금은 하지? 운전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뭐 진짜 뭐 다 못해. 거의 진짜 오빠가 여기서 잡일 모든 걸 다 했어. 그랬는데 이제는 운전을 최근에 제가 스파르타로 오빠한테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 꾸역꾸역 윤서 학교는 데려다 주고 영어는 지금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언제 귀가 뚫릴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제일 어려운 건 이민국이지. 이민국은 이제는 거의 뭐 연장하러만 가면 되는데 그거는 학교에서 서류 다 해주니까 영어 할 일도 없고. 아니요, 그럼 항상 변수가 있단 말이야. 가장 힘든 건 이제 학교에서 뭐 알림장이 온다거나 학교 면담 가야 되거나 그럴 때가 오히려 힘들겠지. 그렇긴 하지. 이민국은 뭐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익숙해져서 딱히 변수도 없더라, 이제.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 아니야, 그건 오빠가 겪은 거지. 그동안에는 오빠가 겪었지. 나는 뭐 뒤에 가만히 서 있었고, 이제는 내가 겪어야 할 차례라고.
근데 그나마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없지만 나의 장점은 긍정적이거든. 알지? 근자가. 생각이 없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닥치면 다 해. 막 약간 이런 주의니까. 근데 이제 되려 오빠가 우리를 걱정하지. 나하고 윤서를 이제 너네 뭐 카메라까지 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이제 카메라까지 달아야 되는 건 아니었어. 우리 계속 그래 우리 계속 지켜보려고 그랬지. 막 엄청 지켜보려고. 근데 또 막상 살면 또 살겠지. 잃는 게 있으면 또 얻는 게 있으니까. 그래. 분명 우리가 또 너무 붙은 상태로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또 잠깐 또 떨어지면 또 그건 그거대로 또 얻는 게 있을 거야. 또 그러겠지. 또 잠시 떨어지면 또 뭔가 뭐 애틋할까? 아니야, 애틋하지도 않아야 돼. 애틋함을 못 느낄 정도로 자주 와야지. 아, 자주 올 거야? 그래. 좋은 회사네. 애틋함을 느낀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뭔가 떨어져 있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떨어져 있지 않았다. 우리는 잠깐 회사를 좀 길게 갔다 왔다. 출장 갔다? 출장을 자주 간다. 그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 살아야지. 그래. 뭔가 애틋하게 오랜만이야. 아빠 왔다. 막 이런 거.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뭐 울고 불고 짜고 하지 말자. 나도 괜히 야, 아빠 한 달 만에 왔는데 너 1억이야? 이런 말 금지. 그래, 금지. 이런 말 금지. 아빠 출장 갔다 왔다. 잘 있었니?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살자. 그것도 가능한 것도 진짜 좋은 회사야. 안 그? 휴가는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편이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눈치 안 보고. 눈치는 내가 안 보는 거야. 그래요. 그래, 일만 잘하면 됐지. 아, 그러면은 오빠는 이제 곧 이제 며칠 뒤면 한국을 가요. 그죠? 근데 나도 따라가. 저는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이제 한국에서 윤서와 저만 이제 치앙마이로 돌아오겠죠. 한국을 가면 오빠는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바로 회사로 이직을 하죠. 복직을 하죠. 그치. 어때요, 기분이? 나 일한다. 일한? 1년 반 만에 일한다. 근데 사실 일하는 거에 대한 기대도 있어요, 약간. 일을 한다는 거. 약간 거에 대한, 많이 쉬니까. 일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약간 기대감도 있고. 역시 충분히 쉬었구만. 이거는 충분히 쉬어야 나오는 기대감 아니야? 이거 짝끄지짱. 돈을 벌고 싶다라는 막 그런 것도 있고. 돈을 탁탁탁 열심히 그래. 해서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래, 돈 우리가 벌기를 시작하는 것 같고. 지금 다 탕진해가지고 지금 돈이 거지.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닌데. 거지잖아, 이제 바가지 빡빡 끌고 있다고. 아니야, 그건 아닌데. 지금은 완전 놀고 있는데 이제 좀 돈을 벌고 싶은 생각도 좀 들어서 기대되는 것도 있고. 그래. 다음은 한국을 가기 싫은데 한국을 가는데 일까지 하네?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아, 지금 요즘 완전 우리 놀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치, 운동도 안 하고 맨날 놀고 있어. 이제는 다시 돈을 벌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고.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다. 설레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기대되는 그런 진짜 것도 있어. 진짜 가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거야 아마. 왜냐면은 정말 나 같은 경우도 예전에 회사 생활을 해봤지만 싫어. 그냥 가기 싫어. 아무리 놀아도 가기 싫을 것 같고 더 가기 싫을 것 같거든. 근데 긍정적인 사람이네. 몰랐네. 1년 반을 쉬어서 다 까먹어가지고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오빠 눈치가 빨라서 금방 해. 치앙마이를 떠나기 전에 치앙마이에서 와, 나 이거는 길이길이 기억에 남을 에피소드다 이런 거 있습니까? 치앙마이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개 물릴 뻔한 거. 그래. 그때 진짜 물릴 뻔했지. 진짜 큰일 날 뻔했지. 놀랬지.
진짜 큰 개 때문에. 치앙마이는 개 줄을 묶어놓는 문화가 아니에요. 아니니까. 그래서 개를 그냥 다 풀어놔요. 그 집에 주인이 있는 갠데도 그냥 알아서 집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그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애들인데, 이게 낮에는 더우니까 애들이 축 처져 있다가 해만 지면 애들이 약간 좀 공격적으로 맞아. 막 무리 지어 다녀. 무리 지어 다닌다. 단지 안을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달려서 딱 코너를 도는데 갑자기 훨 하면서 저쪽에서 그 진돗개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의 개가 나를 향해서 뛰어오는데 순간 와 내가 쟤를 이길 수 있나? 때려서 이길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잠깐 들었는데 견적이 안 나와. 너무 커. 그때 내가 든 생각은 진짜 미친 듯이 달려서 도망을 가야 되겠다. 해서 정말 그 약간 공중에서 다리가 헛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그 정도로 빨리 달렸다고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내 다리가 옛날에 약간 옛날에 그 소닉처럼? 약간 뭔가 헛도는 왜 자전거 빨리 돌리면 이게 너무 내가 내 발이 더 그래. 페달보다 빨리 돌리는 거 있잖아. 그 느낌을 달리기에서 가졌어. 약간 그래. 그때 오빠가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전 집에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오빠가 갑자기 집에 오자마자 얘가 갑자기 막 쓰러져. 나 죽을 뻔했어. 그래서 막 이러는 거. 오빠 왜 그래? 막 해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오빠가 원래도 100m 달리기 진짜 빠르고, 개주 선수였고, 거의, 그지? 오빠 학교에서 거의 1등이었잖아. 그래서 그 정도로 달리기가 원래 빠른데, 근데 오래 달리기는 못해, 오빠가. 맞아. 대신. 그래서, 그치. 근데 그 무반에 사는 동안, 그 1년 동안, 오빠가 마라톤을 연습을 매일매일 했던 게 그때. 주요했던 거지. 아주, 그때 그게 아주 큰 일을 했지. 그치? 그 1년 동안 마라톤을 해서 오래 달릴 수 있는 약간 심폐가 조금 생겼어. 근데 거기다가. 그리고 그 개도 좀 덩치가 커서 좀 무거웠던 것 같아. 그 개도 좀 무거워서. 그래도 엄청 크면 지금 왈왈 하면서 어느 정도 속도가 있단 말이야. 오빠가 그냥 미친 그 빠른 개조 선수의 그 빠른 속도와 또 오래 달리기를 그동안 해왔던 걸로 해서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오랫동안 한 300m 정도는 전력으로 뛰었던 것 같아. 오랫동안. 그러고 나서 딱 멈췄더니 뒤 안 쫓아왔더라고. 그래. 그래서 집까지 걸어서 와서. 근데 그 항상 약간 좀 그 심쿵함과 약간 그 소름은 그때부터 뒀잖아, 원래. 그치. 위기를, 뒤늦게, 맞아. 위기를 벗어나서. 근데 나 살았어. 그래서 이때 이제 막. 오빠 그랬지. 그래, 조심해야 돼. 그래서 무반이 사실 그게 조금 무서워. 밤에 다니면 개들이 많아가지고. 무반뿐 아니라 여기 산티탑이나 림만 이런 데도. 거리도 그렇긴 하다. 밤은 항상 위험해. 맞아. 자, 그러면 이로써. 오빠의 이제 치앙마이의 긴 여행은 이제 끝이 납니다. 치앙마이에게 한마디? 치앙마이에게 영상편지? 그게 다 아니야. 다시 올 거야. 다시 올 거야. 그래, 근데 여기 은퇴하고도 살기 참 좋더라고. 맞아. 끝 아니야. 이게 내 끝이야? 편지였는데. 끝 아니다. 아, 끝 아니다. 이게 끝이에요? 다시 돌아온다. 이게 끝이야? 알비가. 아, 네. 알겠습니다. I'll be there. 내가 바다보다 산을 좋아한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줘. 아, 그래. 오빠 진짜 산 진짜 좋아해, 오빠 진짜. 아, 이거 초록초록 보는 게 너무 좋아. 진짜. 아, 장난 아니야. 오빠가 가면 아무래도 또 유튜브 영상에 약간 길이? 또 색깔이 좀 달라질 것 같긴 해. 오빠가 나를 찍어주는 것도 없고 내가 오빠랑 같이 이제 뭐 열심히 돌아다닐 일도 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나 혼자 운전을 못하니까 그래도 저희 노는 엄마 계속 사랑해주세요. 혼자 살아남는 노는 엄마의 이야기. 네, 이제 우리 윤서를 제가 잘 케어를 하면서 혼자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잘 가. 출장 갔다 와. 안녕.